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엔젤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학생분이 이제 실무자분이시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회사를 운영함과 동시에 또 진학, 공부에 또 큰 꿈을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연결돼서 좀 질문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간이 또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 어플라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한 겨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1월, 2월 막 이때 데드라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9월에 가을학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학생도 그랬고 지금 연락 오신 분도 그렇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드백을 최대한 빨리 드리는 게 저도 예전에 준비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막판 되면 막 진짜 피가 마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백그라운드를 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또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정보를 나누려고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올해 2022, 2023, 이렇게, 2023년도 가을학기겠네요.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 아이디어들 혹은 브레인스토밍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댄님께서 간단하게 처음 보시는 네.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테니까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조금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댄 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욕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저의 전공은 필름 앤 텔레비전이었고 부전공으로 비즈니스 오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BMT라는 부전공을 했고 제가 대학교 때 다니면서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렇게 항상 제 아웃사이드 오브 네트워크의 콜라보레이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크레이그스리스트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획적이진 않았지만 웹사이트를 런칭하게 됐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엔트르프레니어십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몇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회사 이름이 알려지고 성과를 거둔 비즈니스는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2D 이미지를 3D화를 해서 3D 프린팅을 거쳐서 상품화를 시켜서 아트 컬렉터블을 만들어서 이제 인스타그램 등에 있는 아티스트와 팬들 관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자. 어포더블 하면서 퀄리티 있는 그런 아트 컬렉터블을 만들어 보자 해서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했던 것들이 성과를 좀 거두게 되었고 그러면서 AR 어그먼트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어그먼트 리얼리티까지 새로운 미디움으로 익스팬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큰 테크놀로지컬리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고 이런 이머징 텍뭐 AI라던가 이런 딥 러닝 베이스된 그런 여러 가지 기술 등을 배우고 그또 다른 여러 탤런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대학원을 고려를 하게 된 거죠.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메일 주신 것보다 좀더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부분인 거죠. 네, 제가 아무래도 제가 이런 개인 작품보다는 제가 회사로서 이렇게 작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떠한 포인트로 제 포트폴리오를 작업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가 저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이어질 거라서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실 이메일을 받고
제가 이제 잠깐 밖에 나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골똘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두 가지 프로그램을 명시해 주셨잖아요. 하버드 MDS랑 MD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MDS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MD 같은 경우는 제가 졸업하는 마지막 한 해에 첫 학기 애들이 들어왔어요. 처음 애들이. 그래서 1년 겹치긴 겹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했는데 그 기억을 바탕으로 제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오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봤는데 그때 내가 갖고 있던 기억과 또 다른 메시지들이 막 있는 거야, 웹사이트에. 인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스터 인 디자인 엔지니어링이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MD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 포트폴리오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예, 제가 좀 이렇게 어차피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말을 잘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하게 예, 아무 생각 없고 저는, 예, 확실하게 최대한 제 개인적인 크리티컬한 피드백을 드리면, 네. 일단은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하진 않았다는 느낌을 딱 받았었어요. 글자 네. 폰트랑 프레젠테이션 레이아웃이. 맞죠? 난 폰트 딱 보는 순간부터 딱 알았어. 잠깐.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왜 있잖아. 처음 봤을 때는, 어쨌든 예를 들면 제가 뭐 변호사예요. 변호사라고 소개를 받고 갔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그 양복을 입고 좀 이렇게 댄디하게 이렇게 가겠죠.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끌고 오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빌 게이츠처럼 굉장히 막 누가 봐도 아는 사람이다. 나가면 그 사람이 신는 신발 자체도 사실은 명품이 되겠지. 뭐 이렇게 동대문 운동화를 신어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노바디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를 알려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는 결국에는 시각적인 나의 얼굴이란 말이죠. 예. 근데 거기서 프로페셔널한 티가 보여져야 돼. 그리고 MD 오늘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을 때, 거기서 제가 처음 단어에 딱 꽂혔던 게 뭐냐면은 프로페셔널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대놓고 처음부터. 그 말인즉슨 에마크1이랑은 전략이 다르고 MDES랑 또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MD랑 그다음에 제가 읽으면서 느낀 MD랑 그리고 지금 다니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는데 특별히 이거를 거기 졸업하신 분들이 한국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밑밥을 깔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만 전해드리는 거고 제 경험을 토대로 유추하는 게 전부 다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배경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MD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뭐랄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MD는 일단 마틴이 대장일걸요, 마틴? 맞아요. 그분이 마틴 교수님. 다니셨대요. 네, 마틴 교수님이 제가 비디오도 만들었듯이 진짜 처음에 저한테 이 답례해 주신 분이 2012년 11년도 겨울 때 가지고 보스턴에서 처음 본 교수님인데 그분 좋습니다. 사람 성격도 되게 좋고 착하고 정말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테니어 교수님으로서 하버드에 테니어 교수가 많지 않거든요. 다 계약직이거든요. 몇명 없어요. 그중에 한 분인데 가장 테크놀로지 이쪽 드리븐 되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처음 셋업을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 프로그램을 다닐 때, 그 MD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제가 TA나 RA 할 때도 MD 친구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첫 해, 2017년도 때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되게 많았었어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정말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회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이게 그 스튜디오 베이스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에마크2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에마크2가 뭔지는 모르시죠? 건축을 그 하기 때문에 아키텍 잘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그 내가 학교에 들어갔어.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들이 있으면 내가 내 관심사에 맞춰서 수업을 막 이것저것 들어서 내 관심사를 쉐이핑하는 그런 부류의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간과 동시에 코스가 어느 정도 짜져 있어요.
저도 지금 거기 웹사이트 보니까 4학기가 돼 있고 일렉티브가 한 절반 이상 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이따 이야기하고 거기 다녔던 친구들 일단 스튜디오 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워낙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다른 쪽으로 개인적으로 MDS랑 확실히 좀 달라요. 에마크2랑 비슷하다는 거야. 스튜디오 드리븐으로 되고 굉장히 스튜디오 그러니까 다른 수업들 듣다 하더라도 약간 그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내 학기를 들으면 한개두개 잡고 나머지 버리는 거고 그냥 쉬운 거 듣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부정적이었고 그다음에 MD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들 경력이 5년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도 다닐 때그 MD였던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했을 때는 뭐 스트럭처 엔지니어링 회사 뭐 5년 10년 다니는 분도 있었고 설계하는 분들도 계셨었고 하다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는 걸좀더 프로페셔널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약간 디렉션이 조금 MDS보다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튜디오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스튜디오 베이스에 대한 거는 설명 많이 들었을 거야, 다른 비디오에서도. 혹시 보셨으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프로젝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디자인 프로젝트. 그런 걸로 일단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들어서 쭉 봤어요. 쭉 보면서 일단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구의 어느 학교나 가든 웹사이트에는 다 진짜 오만가지 키워드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 근데 웹사이트에 키워드 갖고 이 프로그램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사실 뭐, 제가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해줄 후배들 도움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들 보면은 되게 좀 뜬구름 잡고 약간 팬시한 키워드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MDS도 마찬가지고요. 뭐, 같은 에마크를 하더라도 어쨌든 포장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웹사이트에서. 그래서 조금 알기는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되게 디자인 오리엔티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약간 그거보다는 좀더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2017년도에 이해했던 것보다는. 보면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혹은 전혀 다른 도메인에서 갖고 와가지고서도 뭔가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어요. 왜냐면 2017년 때는 진짜 디자인 백그라운드 없으면 못 따라가는 그런 부류의 것들이었거든요. 그 애들 얘기해 보면요. 저도 궁금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야, 너네 뭐 해? 막 너네 어떤 식으로 진행돼? 그러면은 에마크2랑 비슷하다. 약간 요게 되게 강렬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틴 교수님의 어떤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쪽을 강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과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저희 채널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고 치면 디자인이랑 소프트웨어 기술, 그렇죠?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약간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이 계신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얼라인이 잘 맞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어요. 좀 부정적인 관점인 거고, 동시에 MDS는 어떤, MDS도 동일해요. 제가 MDS 다녔던 혹은 제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봐도 MDS 졸업하고 나서, 야, 너무 좋았어. 와, 내 인생을 바꿨어. 내 커리어를 바꿔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소리소문 없이 한국으로 조용히 들어가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문제라기보다도 내 성향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얼만큼 그 뒤에서 밀어주느냐. 성향이 맞으면 뒤에서 빵빵 밀어주면 빵빵 나가겠죠. 안 맞으면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못 나간단 말이야.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DS 같은 경우는 내가 명확한 골이 있어야 돼. 무조건 골이 있어야 돼. MD도 비슷할 거야. 비슷할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도 들어가자마자 내 학기 동안 뭔가를 가르쳐서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뭔가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키워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바로 프로젝트 드리븐에서 2학기 연결돼서 프로젝트 하나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졸업 프로젝트 하고 이런 형식으로 수업이 짜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봤거든요. 그걸 하려면은 아무 관심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뽑히지도 않을 거야. 아예. 왜냐면 그걸 안 봐요. 에마크1처럼 이렇게 뭔가 대성식품 나물 뽑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나무들 가지고 이 나무 갖고 뭔가 스텝업 하는 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포트폴리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향에 포트폴리오가 녹아 있는 거고 SOP가 녹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제가 오늘 연락을 받고 나름대로 좀 리서치를 짧게나마 해봤을 때그 정도 느낌들은 조금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1월 초가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리서치를 해보고 심지어 마틴 교수님도 만나 뵀었거든요. 가서 그러면서 나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저도 비즈니스를 7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건제 나름 되게 큰 결정이었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세요? 저 86년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30대 중반. 후반이고 중후반. 중반. 예.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MD가 저한테 좀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찾더라고요. 엔지니어링이랑 디자인이랑 other. 아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아 너는 디자인 카테고리, 엔지니어링 카테고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더 카테고리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너한테서 이렇게 디자이너 같은 그런 스킬셋은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틴 교수님이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거야. 네, 그러면 그런 그래가지고 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감을 얻었지만 반면으로는 사실은 MDES에서는 자신감이 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그 이런 대학교 이제 설명을 다 읽어보면은 사실 큰 픽처로 보면은 핏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재학생의 이야기를 그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좀 기가 많이 죽죠.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되게 아름다운 포트폴리오가 아직 아니어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모자르지만 제가 이메일에 썼듯이 저는 사실은 제가 회사를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설립을 했고 실제로 만들어서 뭐 몇백 명 이상의 사람들과 인게이지를 하고 천개 이상의 아트워크를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어떻게 사회적인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극대화하면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사실 이 남주님께 물어보고 싶었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도 보고 근데 그러시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댄님의 가장 큰그 킬링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쭉 보면서 어쨌든 프로덕트를 만들고, 프로덕트가 이게 어떤 그냥 프롬 스크래치에서 뭔가 아웃풋을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습들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관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마틴 교수님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이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어떤 그 이제 위스하고 연결돼가지고 있는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어떤 머티리얼 이런 것들 이렇게 연구 랩들이 있거든요. 아마 가면 그런 수업들 드릴 거예요. 막 상용화 되지 않는 머티리얼 가지고서 이렇게 리서치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런 케미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입학은 일단 입학에 막딱 포커스 맞추세요. 너무 막 이렇게 넓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어드미션만 받으면 돼 일단. 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하고 싶고 막 하는 부분들을 100% 다 적어도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얘한테 우리 에듀케이션이 적용돼야겠다라는 생각만 들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커스에 딱 맞춰가지고 일단 마틴 교수님이 거기 이제 헤드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큰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랑 코드를 맞췄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도 최대한 그쪽으로 갖고 그다음에 최대한으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도 이렇게 이메일이 막 오잖아요.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 같은 게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들, 내가 도움을 줄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지? 무섭죠. 내가 이 사람 뭐 괜히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이럴까 봐. 근데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은 더 흥이 나죠. 왜냐면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좋은 정보를 줄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포커스에 딱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도 보니까 막 프로덕트들 많이 있더라고. 3D 프린팅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은 최대한 강조를 해서. 저는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것도 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니지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명확히 좀 이렇게 내 롤과, 물론 내가 감독이 있고 디렉터 있고 CEO긴 하지만 내 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프로젝트들이 다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혼자 했다고 믿진 않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게 회사의 프로덕트이긴 하지만, 그 회사에 내가 CEO로서 특별히 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심했다. 예를 들면 다른 건축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에는 사이트가 있고 프로블럼이 있고 컨셉이 있어서 이런 건물이 나왔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쭉 디벨롭 됐을 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근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 개발 업체야, 그러면 디자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코스트를 높일 수 있을까? 이거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로 디자인을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CEO 입장에서 같은 3D 프린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예를 들면, 전 몰라서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었어. 이렇게 프린팅을 하니까 AS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오히려 판 다음에 돈이 더 들어가, 서스테인 할 때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바꿔보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들고장 나더라. 더뭐 예를 들면 이런 피드백도 있다고 친다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들이 프로덕트 만들어 놓고, 아, 난 디자인 다 했어, 이렇게 딱 끝내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친다면 친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내가 본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들이 있고, 이런 것들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푸는 게 좋고, 엔지니어들이 어떤 프로블럼들은 어떻게 다뤄내는 게좀더 이피션하다. 사실 이렇게 보면 너무 비즈니스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랄까요, 무슨 그 CM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최대한 그 MD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교수님이, 야, 이거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약간 이렇게 뭐 자극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긁어주고 미끼를 던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MD를 가면 상상해봐, 재밌지 않겠냐?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줘야 된다는 게 전략이 아닐까. 저의 어떤 일관적인. 질문할 시간 있나요? 따로? 치고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대화. 제가 저가 정말 고민했던 점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포트폴리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포트폴리오의 그 전반적인 방향이 제가 이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그두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과정을 쭉 적은 거거든요. 쭉 어떻게 보면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3D 프린팅 관련을 가장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와 있지만 작품성과 이런 비주얼적 마틴 교수님의 성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3D 프린팅 관련을 더 애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향을 해야지 좋을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딱 봤을 때, 폰트를 쓸 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5인치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 모니터가 지금 노트북 쓰는 게 15인치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거의 뭐 5년 전, 6년 전이니까. 어쨌든 15인치, 16, 17인치 이런 데서 보겠지. 빔으로 쏘고 보고 혹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이러진 않겠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폰트를 최대한 리더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이어라키 주세요. 시각이 따라갈 수 있는 하이어라키를 줘야 돼요. 왜냐면 둘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너무 크면 시각이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이어라키만 좀 줘도 예뻐지거든요. 예뻐진다기보다도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는 그 색깔이 더 진해져.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걷어내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부분들 걷어내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보다는 좀 걷어내는 쪽으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지금 다운로드 중인데, 제가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도 그렇고 시각적인 하이어라키 명확하게 주세요. 딱첫 페이지 왔을 때, 야, 여기부터 봐. 그다음 여기야. 그다음 여기고, 궁금하면 이것도 읽어보고. 약간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일단 하이어라키 부분이 제일 먼저
띄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여기 뭐 여기 제가 영어 읽진 않을게요. 요 글들 요거 요것도 얘네들도 그냥 이 중요한 엔티티가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고 아까 보니까. 그러면은 작게 해가지고 넣거나 아니면 앞부분에 계속 또 한 번씩 나 뒤에 부분을 빼도 되거든요. 정말 이건 쓸데없는 인포메이션이잖아요. 다 안다고. 친구 이름도 알고 어디 지원했는지 다 안다고. 근데 그게 저렇게 큰 글자로 딱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예. 좀 크리티컬하게 이야기하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관련돼 가지고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사실 제가 밑에 그 댓글 창에다가 그 유학 관련된 것들을 제가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여기 그 티스토리 링크 보면 45번째 보면은 진로 상담 취직 유학 디자인 건축 컴퓨테이션 해가지고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그 관련된 것들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쭉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 밑으로 쭉 가보시면은 쭉 밑으로 가보시면은 질문 같은 거 받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추천서 그쵸? 혹은 SOP 이렇게 치면은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네, 노란 색깔 그쵸? 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 다운이 된것 같은데, 보면은, 저 뭐, 제가 이제 그, 랭님이라고 치면은, 그냥 이게 1대1로 같이 갈 필요, 하이라키만 줘도 좋다. 폰트 예를 들면 뭐 9나 10 정도만 가도 충분히 리더블 하거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9나 검정색, 10이요? 예, 폰트 한 9나 10조도 충분히 리더블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거와 이거 두 개의 색깔이 지금 포트폴리오 디자인 리뷰만 하는 겁니다. 내용적인 거 말고 딱 정말 포트폴리오 보면은 그 화장된 어떤 그것만 이두 개의 색깔이 되게 네. 콘트라스트가 세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조금 이 노란색이 친구 레프레젠트를 하는지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건지, 내가 여기서 첫인상을 어떻게 주고, 어떤 식으로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큐드로 지금 따라오게 만들 걸갈 건지,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생각. 이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실 더 붙여가지고 조그맣게 가거나, 뭐, 폰트 한 7, 6, 아니, 7, 뭐, 8 조그맣게 가거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게 디자인 얼라인만 잘해도 디자인 이쁘거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얘네들 계세요, 남쪽으로. 그리고 거기에 폰트는 동일하게 가고. 그렇게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어라키 주라 그랬죠. 예. 네. 이거랑, 이게 이제 크리티컬하게 하는 게, 이거 우리 지금 프로페셔널 저거란 말이야. 거기서 굳이 이제 이렇게 명시 안 해도 좀 다른 스테이트먼트를 좀 찾아보세요,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작게 가셔도 좋죠. 그러니까 하이어라키가 제일 얘가 탑 하이어라키고 그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폰트를 두세 개, 폰트 사이즈를 두세 개 정해가지고 하이어라키를 딱 주고 이 얼라인 맞추세요. 딱 이렇게. 그렇게만 해도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무슨 뭘 의미하는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이런 건 좋아요. 예. 이런 오브제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 지금 이것도 온라인을 좀 맞추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이 콘트가 되게 크거든요. 사실 몇이에요 콘트? 그럼 10일걸요? 이게 10이에요? 아 10인가 11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요? 이거 레터 사이즈죠? 네, 이거 규격에 맞췄는데, 이게 맞췄어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110% 이게 저걸 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좋고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온라인만 좀 맞춰줘도 만약에 내가 이게 좀 애매하다 보면은 뒤에 가이드에다 3단으로 딱 뒤에 가이드 세팅을 해놓고 이거는 지금 3단 2단이잖아요. 그럼 2단으로 딱딱 가고 여기는 3단으로 딱 가고 얘도 지금 이런 것만 맞춰줘도 지금 여기 예 네, 그런 식으로 뒤에 뭐 그렇죠. 중국 항상. 뭐라도 이렇게 좀 대놓고 하면 가이드라인이라도 룰러라도 이렇게 대놓고 하면 좀 낫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폰트도 너무 크고
얘 폰트 다르죠. 얘 폰트 다르지. 얘 폰트 다르지. 얘 폰트 네. 다르지. 얘 다르지. 회사의 디자인 한편 여쭤보시고, 그러니까 하이어키만 좀 잡아라. 그것만. 왜냐면 지금 시각적으로 봤을 때 작품들은 다 좋은데,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오른쪽에 어떤 비주얼 어떤 랭귀지가 들어가고 왼쪽에 그 익스플레이션이 들어가면 이것도 비슷한 포맷으로 계속 맞춰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보는 사람들이 정신없을 거예요. 몇 개를 보니까. 뭐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왈가불가 하는 건좀 위험하고, 이것도 보면은 좀 이렇게 안 맞는 게 보이시죠? 시각적으로 엔티티가 여기 하나 그렇게 있고 여기 하나가 이렇게 삐죽 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 있고 이렇게, 이것도 지금 온라인이 조금 시각적으로 잘 맞추기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이어라키를 지금 내가 계속 하이어라키 얘기하는 게,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도중이 막 이제 복잡복잡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거를 가이드 주면 되게 깔끔해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작게 해야지 더 강조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를 그냥 크게 가고 나머지 것들을 하나, 둘, 세개 이렇게 가도 시각적으로 혼동이 없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런 전략들을 좀 펼쳐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생각이 끝까지 갑니다. 네. 그것만 정리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쭉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것도 이런 것도 좋잖아. 얼마나 딱 봤을 때 되게 좋아한다고. 이런 것들. 아마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거기서도 어쨌든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별로 포맷을 딱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이라이트를 딱딱딱 잡아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만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내가, 만약에 이게 내 거였잖아요? 저 이거 이미지 3분의 2까지 이만큼 갈 거예요. 이만큼 집어넣고, 얘네들 작게 다 밑에다 다 집어넣고, 오른쪽에 글 넣고, 끝. 그냥 임팩트 주고. 빵 이렇게. 그 정도가 계속 동일하고요. 오히려 이런 게더 이쁘네요. 이거 얘네만 좀 작아져도 얘는 없어지고 얘네만 좀 작아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친구가 창업한 회사하고 친구가 사실 뭐99%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해가 살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이렇게 없애주고 나로 좀 승부를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의 데디케이션과 이 프로젝트에서 플로우 같은 프로블럼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그 프로블럼 위주로 쭉 딜리버리를 하면 클리어하다. 있는 걸 나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지금 이것도 보면은 지금 프레임이 깨졌잖아. 그렇죠, 완전히. 이것도 이쪽으로 왔다가 또 여기 또한 구석구석이 보이고, 차라리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얼라인이 좀안돼 있는 것 같다. 오케이? 그 외에는 너무 좋습니다. 컨텐츠도 너무 좋고, 퀄리티도 너무 좋고, 이게 그냥 회사 브로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게 없잖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그게 고민이 좀 돼요. 네,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풀고자 했던 프로블럼이 뭔지, 내가, 결국에는 그 MD라는 프로그램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겪어서 어떤 텃밭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게 더해졌을 경우에는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고 너네 에듀케이션과 화학 반응을 가장 잘할 수 있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런 걸 웅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약간 지금 뭐 브로셔 느낌이랑 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그리고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포트폴리오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지금 이게 결과적인 아웃풋 위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친구 거는 지금 보면은. 그럼 결국 네, 그렇죠. 리즈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아무리 MR2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에 대한 생각들. 예. 친구 만약에 디자인 사이드가 아니라고 친다면, 과연 이, 지금, 요 아이,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과연 어떤 의미로 나왔고, 무슨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와서 특별히 나라는 어떤
그 필터를 통과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혹시 마틴한테도 보여줬나요, 포트폴리오? 아니요. 그 마틴은 제가 한 저번 달에 제가 캠브리지에 한번 가서 쭉그 연락을 해서 그냥 저란 사람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그런 MD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좀 알고자, 그리고 또 저를 소개하고자 그런 식으로 만났죠. 그래서 질문하고 간단하게 저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하고자 하는 거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오피스 가서 만났어요?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오피스로 그 오라 그러죠. 시간 주고. 아니, 오피스에서 만나서 그 밑에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어요. 이야기는 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친구는 지금 이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좀 약간 선택과 집중을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자잘자잘한 것 이렇게 모으세요. 쭉 모아가지고서 예를 들면 3D 프린팅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무슨 뭐 2D 프린팅에 대한 부분들, 예? 아니면 뭐 무슨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뒤에 한두 페이지 해가지고 썸네일식으로 모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SOP가 어떻게 써여지는지 모르겠지만 SOP에서 결국에는 내가 이 프로그램에 가서 무엇을 할 거다, 어떤 리서치,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다에 대한 큰그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또그 제가 고그저 전에 인터뷰를 봐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SOP를 할때어 이제 내가 이 컴플렉스 휴먼 프로블럼에 너가 무엇에 관심, 그 어떤 게 있고 너가 그 관심 있는 도메인 인트레스트가 뭐고, 이 학교 프로그램에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거냐, 이런 게그 이제 토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하고자 하는 거를 얼만큼 스페시픽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스페시픽하면은 이런 프로젝트는 이 프로그램이랑 이 프로그램이 안 맞는데, 이렇게 그 플렉시블한 사람을 또 선호할 수도 있고, 너무 이게 한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한 가지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한 가지만 잘못 이야기하면은 좀 양날의 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얼만큼 이거를 가서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다는 거를 얼만큼 스페시픽하게 하는 게 좋을지. 우선은 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분명히 MD면 마틴과 그 다른 교수님들이 그들이 제일 잘하는 걸로 이제 수업이 구성이 돼 있고, 뭐 스트럭처라든지 머티리얼, 패브리케이션 이쪽으로 돼 있고, 그럼 일단 그쪽은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관심사도 있고, 그쪽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은 지금 전문가시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회사를 비즈니스를 7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시장의 트렌드랑 그 다음에 문제점들, 앞으로 확실히는 모르지만 5년 뒤, 10년 뒤에 분명히 올 뭔가가 그거에 대한 센스,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안에서 어떤 오퍼튜니티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친구의 생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져놓고 거기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비전들이 있어, 이 정도 수준의 응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막말로 얘기해서 교수들이 손을 안 대도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다들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갖고 와서 뭔가 가르쳐서 한다? 사실 학교 가보시면 학교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뭐랄까, 성인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챙겨주듯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죠. 내 스스로 내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교수님들이 없어도 어떻게든 할수 있는 능력과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진취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걸 선호하지, 그냥 뻔하디 뻔한 이야기들 하면서 열심히, 그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얼마큼 스페시픽하게 써주냐에 대한 퀘스천은 일단은 거기 SOP 그 requirement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답을 해야 된다. 답을 할 때는 내 전공 분야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학교 프로그램에 맞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우리는 중요한 게 어드미션 받는 거니까 어드미션 받아서 약간 바뀌어요. 그리고 저도 회사 저도 이제 제가 35세에 대학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 그때 당시 10년 했거든요. 10년 한 상태에서부터 나름대로 생각도 되게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데도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 정도로 2년이란 시간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배울 것도 많고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자인이랑 엔지니어랑 비즈니스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뽑는 이유가 뭉쳐놓고 던져놓는 거야. 화학과는 니들이 왜 봐라, 약간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고, 지금 사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동시에 떠올랐는데, 이거 얘기할 게 근데 아니어서. 혹시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가서 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roughly 그냥 그런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확한 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적는 게 좋을까? 그거는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그거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내가 전가의 그러니까 이 보고처럼, personal statement에 그 스테이먼트 이제 길이 총량에서 몇 프로 그건 정도 질문에 맞춰야죠. 그거는 이제 이거를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패러그랍씩 뜯어놓는다고 친다면, 이 패러그랍에서 내가 이 무기로 받아치겠다. 이걸로 받아치겠다. 근데 어쨌든 친구는 그거 3D 프린팅이라든지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갖고 뭔가 하는 쪽이 맞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쵸? 그럼 그거를 중심으로 걸고, 그 다음에 비전을 펼칠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지금 꼭이 학교 프로그램에서 제공이 돼서 타고 넘을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당겨갖고 적어야겠죠, 당연히. 이해되시나요? 네. 왜 갑자기 막 이렇게 무슨 뭐 태양광 패널을 만들 거야? 그러면은 뭐 정말 잘 뽑힐 수는 있겠지만 그걸 뽑는 사람들이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영향을 주거나 우리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그냥 뭐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쪽으로 전향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되 얘네가 원하는 답을 해주고. 교수님들이 제공하는 그 클래스라든지 했던 프로젝트들에서 이런 거에 인스파이어 됐다.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안 가도 좋아요. 명시해주라고. 예. 네. 생각해봐. 친구 비즈니스 하면 저거 했을 거 아니야. 인터뷰 볼거 아니야, 사람들. 근데 이제 한 명은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해 왔어. 저 그때 그 프로젝트 어디서 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냥 친구가 어디 인스톨레이션 하고 어디 납품했는데 그거를 보고 누가 감동을 얻었고. 또 친구가 했던 프로젝트 되게 많이 알고 있어. 엑셉션도 다 찾아가보고 사용도 해보고 막 그렇게 이제 나의 우리 회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한명 있고 그런 한 명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우리 회사 프로덕트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잘해 근데 얘도 잘한다고 치자면 어쨌든 간에 당연히 2년이나 시간 동안 나는 걔를 어드바이스 해주고 얘도 후회가 없을 거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게 좋잖아요 그런 관점이라는 거야. 그렇죠. 네. 맞는 구체적으로 말씀이죠. 저도 SOP가 어떤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복잡 미면 그 핀포인트 딱 어디가 그 레이저 포커스 해가지고 더 달라지는지는 저도 잘 이제 알 수는 없지만 SOP 같은 경우에 좀 정해져 있는 수학 공식이라고 봅니다. 네. 질문을 던지지만 결국에는 정해진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답을 대충 이 정도,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대충 거기서 무엇을 이발리에이션 하기 위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다들. 굉장히 다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친구랑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 거의 비디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 되게 좀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그 유학과 학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가 되게 좀 시리어스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거 좀 비슷한 맥락이 될것 같은데, 이건 친구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저도 뭐, 학교를 다녀봤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 아카데믹이랑 연결돼 있어 봤지만 이게 사실 그냥 2년짜리 계약직이야 우리는. 그냥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야. 원어브 댐이야.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막 케어를 해주긴 해주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이제 그게 있잖아.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전 문화라도 비슷하니까 복잡 미묘한 걸 캐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미국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보시면은 다 말은 되게 젠틀하게 하고 다막 되게 생각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뒤돌아서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표현하니까 미국 문화의 어떤 주류 사회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제가 봤을 때는 무릎을 치도록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나이스한 양아치들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보면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선 절대 진짜 이상하진 않아. 정말 댄디하고 진짜 깔끔하고 정말 리스펙풀한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진짜 예. 뭐 대부분 사람 다 그럴 수 있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냥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 아시다시피 지금 뭐 특히 GSD 여기 뭐 MIT 이런 커뮤니티 오게 되면 정보도 넘쳐나고 막 속도감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내 과제하고 따라가다 보면 2년이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아끼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뭐 미친 듯이 하죠. 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 시간 없어요. 과제하느라 바쁘고 또 다른 거막 학습하고 막 이런 거나 바쁜데 그렇게 하다가 졸업장 딱 받는 순간 남이야. 네, 그냥 바로.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국에서 같이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졸업한 다음에 깨달은 거. 학교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4년제 이제 같은 대학을 다니는데. 그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각 프로그램이 아무리 스테이트먼트를 멋들게 써져 있어도 졸업하면 그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 아, 넌센스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알기 시작하는 것뿐이야. 이제 실무 가서 다시 배우고, 실무 가서도 또 계속 공부하고, 계속 학습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전문가라고 이야기해줘. 그럼 그때 전문가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 무슨 MD, MDES, 뭐 M아크 그냥 가서 버티면은 된다?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버틴 다음에 그냥 버티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도 못 가고 레퍼럴 받기도 쉽지도 않고 야생이다. 그래서 되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제 주로 쓰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책상 옆에 칼 꽂고 공부해라. 진짜. 그 돈, 그 시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어쨌든 친구가 하고 있는 무기가 10가지가 있다고 친다면 그걸 한번 추려보세요. 네, 오늘 밤 자기 전에 학교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마틴과 나왔던 이야기, 왜냐면 마틴 교수님이 키기 때문에 거기 맞춰는 게 가장 슬기롭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질문들을 답을 하면서 학교 웹사이트나 했던 전했던 프로젝트들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머티리얼 마틴이 하는 게 있어요. 나노 마이크로 매크로 막 이런 이제 수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 예전에 다 했던 수업들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도 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계속 걸고 넘어지세요. 내가 했던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 아까 내가 브로셔 갖다 했잖아. 그 절반을 빼고 절반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들, 친구는 약간 전략을 좀 다르게 펼쳐야 될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제가 MIT 아키텍처 썼을 때 떨어졌거든요. MIT 아키텍처 썼을 때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그 MIT 연구실에 있었을 텐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학교에 있으면은.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너가 이 남주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금 한번 쭉 훑어봤는데, 너 포트폴리오 보니까, 너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쪽으로 프로그램 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싫다고. 나 이거 할 거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제가 리젝션 메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다. 라는 걸 염두를 해 두고, 최대한 좀 브러셔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은, SOP는 글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내 첫인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체험은 나의 그 컬러, 어떻게 보면 친구도 되게 캐릭터 독특하단 말이야. 디자인에 종사한 CEO. 그쵸? 그리고 또 필름이라든지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세 가지가 화학 반응이 났을 때, 그러니까 MD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재탄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시키라는 거지. 그런 게큰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생각이 됩니다. 갈 길이 머네요. 사실 근데 포트폴리오랑 SOP는 제가 저도 포트폴리오랑 SOP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했으니까. 그거 누군가에 보여줘도 피드백 나와요. 갈길 너무 먼데 근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목표를 정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북극성을 보고 배를 운전한다고 해서 북극성에 간다는 건 아니잖아. 북극성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면 되거든요. 지금 친구한테 남은 시간이 한 보름? 그렇죠? 한 2주, 3주? 남았나요?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으면은 2주 안에 가장 이피션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 투자해서 던져보세요. 안 되면 뭐또 다른 기회 있고 내년도 있고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틴이 했던 얘기들 잘 곱씹어보세요. 같이 그 교수님이 아무래도 그렇게 시간을 내고 보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친구가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친구가 미니멈 익스펙테이션만 맞으면은 어드미션에 나가지 않을까. 또 들어가면 또 친구가 갖고 있던 생각들 경험들이 로켓을 타고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그럼 또 따로 뭐더 질문 있으세요? 있는데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